지난밤 뉴욕 증시는 민간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영향으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. 벤치마크 금리인 미 국채 10년물은 전일비 8bp 오른 4%를 기록했습니다. 정책금리 전망에 민감한 2년물은 5bp 상승한 4.38%로 마감했습니다. 달러 인덱스는 약보합 수준인 102.4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. WTI 유가는 전일비 0.70% 하락한 72.19달러에 마감했습니다.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도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. 아마존이 2.48%, 애플과 알파벳은 1.5% 전후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는 0.83%, 테슬라는 0.05% 하락했습니다. 반면 엔비디아와 메타는 1% 미만의 상승률로 마감했습니다. 업종별로 살펴보면 헬스케어와 산업재 그리고 금융이 오름세를 나타냈고 에너지와 경기소비재는 시장 대비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.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